등암경 제6권 240페이지 끝으로 둘째 줄입니다. 호련 초월 새출세간 하야. 호련이 새출세간을 초월하여 세간법, 출세간법을 다 떠났다 말이죠. 그러니까 염정을 다 초월한 거죠. 자타와 또는 피차와 여러 가지 시간 공간을 모두 다 시공을 초월한 거죠. 그래서 세간법과 출세간법, 세간과 출세간은 범부의 세계와 성인의 세계를 다 벗어났단 말이죠. 범부 때문에 성인 세계가 필요하고 범부 속박 때문에 해탈이 필요하지. 극치에 가면은 해탈이나 속박이나 다 부질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를 다 초월한 거죠. 두 가지를. 그래서 지방 세계가 지방이 원명하여 지방이 둥글고 박다는 것은 적조 함허공 하는 그런 돌이죠. 등엄경 저 밑에 개송에 보면은 적조 광통달 아니 정극 광통달 적조 함허공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전에 액자에들 붙어 있는 말과 같이 그러한 도리가 시방이 둥글고 밝아지는 거죠. 대천 세계만 아니라 시방 세계가 전부 다 원만하고 밝아져서 미만 청경이라는 말과 같이 가득하고 또한 청경하고 원만하고 밝은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수승함을 얻으니 두 가지 수승한 것은 밑에 설명이 나옵니다. 처음에 깨닫기 전에 원통을 얻기 전과 달리 두 가지 가장 훌륭한 것을 얻게 되었단 말이죠. 두 가지는 위로는 부처님과 동일해지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과 똑같이 합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래로는 중생과 합하고 위로는 부처님과 합한 것이 그게 이제 두 가지 수승한 건데 아래로 중생과 합해가지고 자비심이 뛰어나고 위로는 부처님과 합해서 그 자력과 또는 아래 중생에 합해서 비력이 비양이 다 동일하다 하니까 자력과 비양이 다 똑같다는 거죠. 여기 두 가지 스승이라는 것은 두 가지 수승한 것은 자력과 비양이요. 그러니까 상구 하화에 대해서 큰 힘을 얻은 거죠. 이 두 가지 소승한 것은 상구보리 거고 하화 중생 하는데 그런 큰 힘을 얻었다는 뜻이지요. 첫째는 위로 지방 제부로 본묘각심에 합하여 부처님의 깨달은 마음과 똑같단 말이죠. 부처님과 동체가 되는 거죠. 위로는 시방 제부로 본래 묘하고 깨달은 그 본묘각심에 합해가지고 부처님 열애와 더불어
자력이 통일함이요.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대할 때 자비심으로 모든 중생을 그야말로 참 파괴를 하기 때문에 동체 대비 같은 그런 그 자의 힘이 사랑하는 중생을 사랑하는 힘이 동일하게 되었단 말이죠. 철엄상정하고 인과가 동일하고 또한 그 자리가 바로 본묘 각심에 합하는 것이죠. 그 자리가 바로 자력이 넘쳐 나오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발고 열악할 때 자가 이제 나오지요. 발고 열악이라고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고통을 빼주고 낙을 준다고 했죠. 낙을 주는 것이 바로 여기서 이제 동일 자력이죠. 그러나 발고까지 다 들어있죠. 발고 열악이요. 반자. 고통을 빼주고 중생은 고통을 빼주고 중생에게 좋은 안락과 여러 가지 좋은 낙을 주는 것이 바로 이제 두 가지 수승한 그러한 힘을 말하죠. 두 번째는 아래로 시방 일체 육도 중생에 합하여 중생은 부처님에 비하면 아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래라고 말한 거죠. 아래로는 시방 세계의 일체 육도 중생, 천상 인간,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그런 육도 중생에게 합하여 부처와 중생이 본래가 같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모든 중생과 더불어 비양이 동일하다. 비양이란 말은 부처님께 앙망하는 것, 부처님을 우러러 보는 거죠. 부처님의 구원을 받으려고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부처님께 슬피 발고를 애구하는 거죠. 슬피 구하는 것이 비앙이라요. 그러니까 앙한 높은 불보살들을 성인들을 우러러본다 해서 앙이라고 한 거죠. 중생들이 비앙하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신불 급중생이 시삼무차별이라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이 세 가지가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도리를 징득해가지고 두 가지 소성한 것을 얻었단 말이지. 화엄경에 이런 말 나와 있죠. 신불 급중생이 시삼무차별이라 화엄경의 그 말과 같은 말이죠. 바로 마음과 부처와 및 중생 이 세 가지가 차별이 없다. 마음을 비하면 중생이요 마음을 깨달으면 부처지 부처와 중생이 마음 밖에 있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마음 하나를 원통함으로써 원만히 통함으로써 중생과 또는 부처에게 그런 두루 다 통하는 비양과 자력이 다 동일하게 그러한 두 가지 수승한 것을 얻었단 말이에요. 상국화에 걸림없이 상구보리하고 화화중생하는데 걸림이 없는 그러한 무에 차제한 묘용을 지금 말한 거죠. 그전에는 저 위에서는 부처님이 원통을 얻게 되면은 그 시방세계가 전부 다 이 산화대지가 응념의 무상지각이 된다고 그런 말만 나와 있죠. 그래서 작용을 묘용을 그다지 이렇게 여같이 언급한 것이 없는데 관세음보살은 이제 원통을 얻은 것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처음 공부하는 단계를 여섯 가지로 이렇게 육계를 푸는
그런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그것이 전부 다 반문 공부로 말미암아 된 거지요. 그 다음에 묘용을 얻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라요. 처음에는 이수승이 나오고 두 가지 수승한 거. 그 다음에는 32응신이 또 나옵니다. 이제 32응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 밑에 가면은 32응신 설명이 끝난 다음에 가서는 14무요력이 또 나오죠. 13가지, 14가지 무요힘 그런 것들을 여기서 능엄경에서 다 설명합니다. 법화경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죠. 법화경에는 부문품에 관세음보살의 그 묘용을 부처님이 직접 설명을 했는데 여기보다는 조금 약간 좀 말이 좀 적지요. 능엄경은 관세음보살이 직접 당신이 공부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시종 단계를 처음과 종말의 그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요용까지를 다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이수승 또는 32응신 14무요력 그런 것을 다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능엄경이 더 자세하지요. 처음에 공부한 그 첫 출발 처음 발심할 때의 동기와 공부했던 방법을 다 말씀했고 또한 원인도 말합니다. 예를 들면 14무요력을 성취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되었다는 문운문수 그런 것을 다 밝히죠. 그게 이제 여기서 더 자세하게 설명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관세음보살은 뭐 사부사에도 나오죠. 여기도 또 사부사에도 나옵니다. 이수승, 사부사이, 또 14무요력, 또 그 다음에 25원통, 32응신, 또 42수, 또 천수천안,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나가지 않아요? 천수천안도 내가 관세음보살이죠. 여기서는 이제 이수승 같은 거 또는 사부사의 덕 같은 것도 나오죠. 간단하게 나오던가. 14무요하고. 사부사의도 밑에 나옵니다. 여기에 이 능엄경에. 여기서는 이제 네 가지가 나오는가. 이수승하고 그 다음에 이제 32응신하고 또 사부사이다 이게 다 반문 공부에서 나타나진 묘용이라요. 또 14무요력 이렇게 해서 묘용을 원통은 묘용을 네 가지로 서술합니다. 묘용, 묘덕이지 뭐. 묘용과 묘덕, 묘덕이 바로 묘용이고. 14무요, 14무요가 두 번째 나오는구만. 사부사이가 나중에 나오는구만. 순서를 바꿨었구만. 14무요가 먼저 나와요. 먼저 나오나 나중에 나오나 같은 거죠.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네 가지지만 뭐 굉장히 많지요. 32가지다, 34가지다가, 48가지다가, 또 52가지나 나옵니다. 숫자적으로는 그야말로 참 55일을 다 징득한 그러한 숫자와 같은 걸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32응신입니다. 이제 첫째는 이수승이고, 두 번째는 32응신. 저것도 30이라요. 32가지로 몸을 나타내는 거죠. 중생을 교화하고 구제하고 해탈을 시킬 때 32가지로 응한다는 거예요. 32가지로 응하는 몸이다. 그 말이에요. 응한단 말은 감응도교에서 중생들에게 감응을 하시는 거죠. 응신. 부처님 몸 가운데도 응신 있죠. 법신, 보신, 화신, 내나 응신. 응신이 바로 화신의 종류라요. 화신과 같은 게 응신이요. 두 번째는 이제 32응신. 세존이시여, 제가 관음열애를 공양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 관음열애에게 그 문사수 3회를 문사수를 통해서 삼마지에 들게 하시는 그러한 법문을 듣고, 그래가지고 관세음, 관음이 바로 관세음이라요. 관음 부처님께 공양을 함으로 말미암아 저 여래께서, 저 여래는 관음여래죠. 이름이 똑같아요. 보살도 관음이고 부처님도 관음이고, 저 관음여래께서 나에게 관과 같은 문운무수 금강산매를 주시는 것을, 줄수자 주시는 것을 입사와 입어가지고, 그 말이 입을몽자 몽피. 그러니까 관음열애 관세음 부처님이 관세음 보살에게 여환문수, 여환문운문수 관과 같은 들어서 훈습하고 들어서 닦는 그러한 금강산매, 산매 중에 최고가 금강산매, 무슨 여러 가지 수능암 산매 다 가장 최상의 산매 아니요? 열의 열반을 얻으려면 금강산매와 수능암 산매를 얻으면 열의 열반을 얻을 수 있다고 열반경에 나오잖아요. 그 금강산매, 금강산매경에서 말한 것이 내가 금강산매를 논한 거죠. 그것을 주시는 것을 받았다 그 말이죠. 여환이라고 한 것은 환과 같은 거예요. 환과 같단 말은 권교에서나 소승교에서나 또는 인천교에서 뭐가 있는 것으로 고집하는 것은 그건 그릇된 생각이거든. 잘못된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오염으로 닦아봤자 그건 오염으로 닦는 것이고, 여기 이제 일승 칠교에서 종교 칠교 여기서 관세음보살의 이 닦는 방법은 그야말로 참 그런 오염으로 닦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진실 실상 그대로 거기에 의해서 하나도 어김없이 닦는 그 방법이 바로 여환 문훈 문수라요. 환 아닌 것이 없잖아요. 다 환이죠. 재행이 무상시 생멸법, 그것도 다 환을 말하는 말이고, 범소유상 계시 허망이라고 금강경에 말씀하신 것도 다 환이라는 것을 말한 거죠. 그래서 환과 같다고 한 거죠. 문훈이라고 한 것은 들어서 훈습하고, 문수는 들어서 닦는, 그게 바로 금강산매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문운문수가 바로 금강산매라. 문운문수 하는 것, 반문 공부를 해서 문사수가 내가 다 들어갔죠. 문운이면 사까지 들어가고 수하면 문사수 다 들어가잖아요. 문은 여기 통하고 저기 통하니까 사와 수에 전부 다 문으로 통하거든. 반문 공부로. 그러니까 문은 두 군데 다 들어가지요.
무분훈, 무분훈도 들어가고 또 분수도 들어가고 두 군데 다 통하잖아. 이 훈이 바로 그 전에 말했던 살아요. 여기는 문사수, 이건 그대로가 수고 사수에 다 통하죠. 문이. 그래서 문훈이라 하기도 하고 문수라 하기도 하고 그래요. 결국에 사해나 수해도 문으로 얻어지고 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 문자가 붙었어요. 문훈과 문수인 금강산매를 주시는 그 법을 입어가지고 부처님 열애와 더불어 자력이 동일하기 때문에 아까 이수승 가운데 자력이 동일하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의 몸으로 하여금 32가지로 응하는 것을 이루어서 모든 국토에 들어갔습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이수생이 바로 32응신과 14무여력으로 나타나요. 이수생이 총체라. 총체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수생의 개별적인 부분적인 그 말을 할 때는 그것을 이제 32응신이라 가기도 하고 14 뭐야죠 무여력이라도 하고 밑에 보면은 저게 설명이 나오잖아요. 여기는 자력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아까 그 동일 자력 여기는 이제 동일 비양이 또 나오잖아요. 밑에 등음경에. 그러니까 결국에 이수승이 바로 32응신도 되고 또는 14무여력도 된 거예요. 그걸 또 지방에서 말하면 사부사이 되기고. 그러니까 이수승이 근본이죠. 모체지요. 이수승으로 빨미암아 32응신도 이루고 14무여력도 이루었다고 이 경문에 그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는 지금 모든 열애와 더불어 자력이 같은 거로 한 말은 아까 이수승 설명할 때 자력 설명과 같지 않아요. 그 자력이 여기에 지금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저 몸으로 하여금 32가지 몸을 나타내는 32응신을 이루어가지고 성취해서 모든 국토에 들어갑니다. 말이지. 저 밑에 또 것이 이제 14 무효력 설명해 보세요. 248페이지에 보면은 또 나오잖아요. 운어신 번역본으로 248페이지에 보면은 셋째 줄에 세존이시여 내가 다시 이 문훈문수 그것도 똑같이 문훈문수 아니요. 문훈문수 금강산매 무작 묘력으로서 여러 시방의 삼세 육도 일체 중생과 더불어 비양이 같기 때문에 그 말이 도로 나오죠.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비양이 같기 때문에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나의 몸과 마음에서 14종 무예공덕을 이룹니다 말이죠. 그런 말이 얻었습니다 하고 나오잖아요. 그것은 이제 248페이지 넷째 줄에서 붙어서 다섯째 여섯째 줄까지 그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수승이 32응신과 74무여력을 형성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32가지로 몸을 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낱낱이 나와요. 법화경도 이와 비슷하게 나오죠. 법화경이 32응신 나오죠.